챕터 2. 생산의 기본, 노동력. 노동력. 아키에이지 생산의 기본이 되는 노동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력은 채집, 벌목, 제작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노동력을 소모할 시에는 일정량의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을 소비하여 재료를 모으게 되면 다양한 물품 제작이 가능합니다. 노동력의 사용. 월드 곳곳에 위치한 주거지역에서 나만의 집과 텃밭을 지을 수 있으며 텃밭에서는 다양한 식물, 가축을 기를 수 있습니다. 노동력을 사용하게 되면 채광, 채집, 벌목, 제작 등의 해당 숙련도가 증가하게 되며 노동력의 양도 증가하게 됩니다. 넓은 바다를 모험하기 위해 필요한 범선을 제작하여 동료들과 바다로의 항해를 시작해 보세요. 챕터 3. 혼자가 아닌 우리. 가족 그리고 원정대. 가족은 가입 레벨 제한 없이 단축키 Shift V를 눌러 관계창에서 총 8명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가족의 구성원들끼리는 집, 텃밭, 제작대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정대는 5레벨이 된 5명이 모여 인골들을 소지하고 원정대 관리인을 찾아가 창설할 수 있습니다. 원정대 창설 후 원정대원들과 함께 무역 상단, 대규모 사냥, 세력 간의 전투, 영지 선포 등 다양한 경험을 즐겨보세요. 명예와 불명예. 명예 퀘스트와 전장, 그리고 특정 몬스터 공략을 통해 명예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획득한 명예 점수로는 명예 점수 수집가를 통해 다양한 명예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살인 및 서리 등의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를 저지른 캐릭터의 증거물이 바닥에 남게 됩니다. 이 증거물을 신고하면 범죄자의 불명예 점수가 증가합니다. 재판. 범죄 행위를 신고받아 범죄 점수가 50점 이상인 상태에서 사망하면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자는 유죄를 인정하거나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무작위로 선출된 유저 배심원들이 모두 입장하면 시작되고 범죄자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판소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배심원은 범죄자의 범행 내역을 확인하고 범죄자의 진술 및 변론을 듣고 난 후 유무죄를 판결하고 형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의 판결이 완료되면 재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죄로 확정된 범죄자는 형량을 채우기 위해 감옥으로 이동됩니다.